운동을 일하고 생각하면 밥을 좀 둬. 밥 대신 밥도 뭐좀 돌락하면 되는데 밥 차리라. 또밥 차리지만 반찬 이게 뭐고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있는데 부부 관계 좋아질 수도 없고요.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술 한잔 묵고 나면 밤 되면 또 와이프 찾는다. 아갖고 일로 와봐라 하면 가는데 자기도 그런 말 욕 뭐 듣고 나면 뭐 가겠습니까? 그죠? 마음이 문이 열려야 다 문이 열리고 하지. 뭐 마음이 문 닫았는데 뭐가 뭐 일이 되겠냐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아우 나는 잘하는데 가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잘 못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. 예. 요즘 살아가면서 예. 이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. 예. 생각보다. 이 배우자가 예, 예. 부부관계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예. 해야 될까? 안 그래도 제 상담하고도 많이 오십니다. 네. 오시는데 그거를 우리 흔히 말하는 구술에서 풀고 이렇게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무당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인간관계부터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부부간에 사실 그렇잖아요. 뭐 일이 안 되면은 뭐 싸울 수는 있는데 그런 분들 계세요. 아직도 조선시대인 줄 알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으로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말 한마디라도 뭐 집에 와서 배고프지 일하고 막 운동을 일하고 생각하면 밥을 좀 둬. 밥 대신 밥도 뭐 좀 돌락하면 되는데 밥 차리라. 또 밥 차리지만 반찬 이게 뭐고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있는데 우리 나는 뭐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너는 집에서 놀잖아. 근데 밥이 이밖에 뭐 하나. 그러면 뭐 부부 관계 좋아질 수도 없고요.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술 한잔 묻고 나면 밤 되면 또 와이프 찾는다 하고 일로 와봐라 하면 가는데 자기도 그런 말 욕 뭐 듣고 나면 뭐 가겠습니까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한 번씩 오십니다. 남자분들이 특히 아 와이프가 바람을 피는지 지금 저하고 지금 잠자는지 깨대는데 뭐 이거 뭐 방법이 없습니까 하는데 제가 합니다. 구태가 한락하지 말고 부적세가 한락하지 말고 일단은 본인 말하는 것부터라든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. 아니면 본인이 얼마나 뭐 그만큼 와이프 위해 주는지 우리 뭐 여담으로 뭐 그런 말 합니다. 마음이 문이 열려야 다 문이 열리고 하지. 뭐 마음이 문 닫았는데 뭐가 뭐 일이 되겠냐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럼 그분들 갑니다. 아우 나는 잘하는데 가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잘 못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분도 뭐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아유 빨리 막 니하고 좀 뭐 헤어지고 내가 막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드는데 무슨 뭐 부부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그죠? 그건 다 사람하기 나름입니다. 근데 이게 또 오히려 반대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. 예. 남성분이 거부를 한다. 예. 이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? 예 맞습니다. 그런 거는 이제 저번에 한번 오신 분 계신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갑니다. 전에는 와이프하고 되게 사이가 좋았는데 이분이 이제 그걸 알았는 겁니다. 와이프분이 이제 외도하는 걸 알아갖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그렇게 와이프 보는 게 싫고 근데 이제 와이프한테 그 말을 하자니까 가정을 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자꾸 뭐 멀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제 뭐 와이프하고 이제 뭐 밤에 잠자리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방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분들 같은 게 참 안타깝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한번 얘기를 해서 우리 또 사람이라는 게 한번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또 용서하는 개념을 해갖고 또 자식 보고도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자주 오셔갖고 그때 막 계속 상담하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나마 자기도 도저히 와이프한테 외도했는 사실을 말하기가 힘들어서 자기 혼자 이제 삭히고 이렇게 뭐 가신다고 하시는데 좀 있죠. 요즘은 이제 뭐 밖에서 사람 만나기가 쉽기 때문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. 보기 참 안타깝죠. 다들 이제 우리 인생 뭐 살아봐야 뭐 7, 80, 뭐 많이 살아 100년 사시는데 싸우고 또 그 시간 다 버리고 이런 분들 뭐 참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. 부부 사이는 너무 좋은데 예. 이 잠자리를 거부한 상황도 있지 않을까 예예.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. 예예.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뭐 구술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제가 봐서는 인간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이 또 그게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냥 선천적으로 또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. 남자분들 보면은 맞아요. 예 굳이 이제 그런 데서 막 이렇게 뭐 여성분 같은 게 좀 힘드시겠지만은 뭐 삶의 의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뭐 같이 뭐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부부 사이가 또 좋아지다 보면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병원 치료도 받으셔야 되겠죠 그죠? 그래 하시면서 서로 노력하시는 게 그런 분들은 대화가 많이 중요합니다. 사실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달라든지 그러면 와이프분도 아이고 뭐 그것도 안 돼 필요 없네 뭐 남자 기능도 뭐 하는 거 뭐 네 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남자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말 하기에는 그러면 또 남자분도 위로해서 같이 병원 다녀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부 사이는 사실 그렇습니다. 우리 등돌림에는
난이라하는 게 부부인데 네. 또 그만큼 헤어지기 쉬운 것도 부부가 맞고요. 또 그만큼 마음 맞춰가야 될 사람도 부부가 맞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 답을 찾아가셔야 돼요. 살다 보면 부부 사이가 힘든 경우 많습니다. 많은데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이면 어떨까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조금 이해한다는 심정으로 살아가 보시면은 다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요. 부부 사이가 또 좋아진다는 게 본인들한테 좋지만은 자녀 교육하는데 부부 사이만큼 뭐 부부 사이 좋은 것만큼 좋은 거 보여주는 것만큼 뭐 좋은 것도 없기 때문에 다 내가 우리 와이프 위해주고 와이프는 또 남편 위해주고 그 모습 자꾸 보여주면은 나중에 자식들도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자식들 위해서라도 부부 사이가 좋도록 대화 많이 하시고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은 좋은 가정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자 오늘 하루도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는 하루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